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봉화 산타 마을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10명도 이용하지 않던 시골 간이역이 동심을 찾아 떠나는 기차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김관혁 기자입니다. 한산하던 시골 간이역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동화 속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에 모두들 한껏 들뜬 모습들입니다. 눈이 쌓이지 않은 게 아쉽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기엔 그만입니다. 이 장식들과 함께 보니까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체통도 있고 하던데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쓰면 이제 저희 집으로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추억도 남기고 편지도 쓰고. 올해는 산타 캐릭터와 조형물이 추가로 설치돼 볼거리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성탄절에는 산타로 분장해 달리는 이색 마라톤 산타런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로 6년째 하루 이용객이 10명 수준이던 분천역이 산타 마을로 변신한 뒤 매년 10만 명이 찾는 겨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산타 마을은 내년 2월 16일까지 운영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이색 추억과 함께 한겨울 추위도 따뜻하게 녹이는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산타 마을에 이어 추위가 절정에 이르는 내년 1월 대한절기에 맞춰 또 하나의 겨울 축제인 안동 암산 얼음 축제도 개막합니다. 경북 유망 축제로도 선정된 안동 암산 얼음 축제는 미니 컬링을 비롯한 축제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우리나라 대표 겨울 축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